상태를 상태로 빠져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우리 원래 용도가 곡물용이니까 펀치 찍힌 부분이 있고 반대쪽은 안 찍혀 있어요. 예. 항상 앞에 펀치가 찍힌 분이 내 눈으로 보이게끔 네. 여기 또 상단에 펀치 찍혀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끼시면 뒤에 키자리에 위치해서 겉돌질 않죠. 네. 채트는 이렇게 조립하는 거고 예. 그 다음에 이게 돌려 끼는 경우는 단 한 가지예요. 그러면은 회전체가 돌면서 날이 만나겠죠. 예. 그러니까 파쇄용으로 쓰는 건데 논삭기에는 대부분 얘기하지 마시고 맞는 분 되길 때만 얘기하는 거니까 네. 항상 펀치가 찍혀 있는 게 앞으로 보이게끔 네. 그다음 타공망을 손으로 다 넣다 뺐다 가능해 하니까 네. 맞춰서 끼시고 문 닫기 전에 테두리 부분만 좀 밀착되게끔 네. 이렇게 해서 문 닫으시면 되는 거고 핸들 조이시고 그럼 분쇄질은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. 그다음 이제 밑에 분말통. 분말통은 바닥 안쪽에 편철이 돼 있어요. 아로 형태로. 저 바닥까지 일단 바닥 쪽을 밀어 넣어주고 두 번째 손을 통을 잡고 먼저 패킹에다 대요. 네. 댄 다음에 레버를 올리셔야 문제가 없는데 소비자분들이 되게 갖다 넣고 그냥 이걸 갖다 넣어버린다고 네. 그럼 통이 휘겠죠. 항상 먼저 밀착시키고 닫아주시면 돼요. 그럼 작업 준비 끝. 네. 이제 전원 다 연결된 시점에서 운전만 눌러주시면은 메인 모드 돌고 그 다음 이게 이제 멈춤이 있겠죠? 켜서 일단 회전하면은 들어가는 거. 그럼 이제 분쇄가 되는 거죠. 그 다음 잔량 마지막 할 때 이걸 올리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놔두고 컴프레셔 에어를 칙칙 쏴주라고. 그럼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. 그 다음 청소가 끝난 상태. 아,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기계는 지금 돌고 있는 시점이에요. 요 이제 여과부가 빵빵하게 바람이 꽉 차 있겠죠? 여기를 털어주는 거예요. 이게 회전 중이니까 좀 위험하다 싶으면 컴프레셔 에어로 그냥 칙칙 쏴주기만 해도 돼요. 예. 굳이 손으로 털어야겠다. 기름기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사이드면에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 툭툭툭 털어줘도 돼요. 네.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꾸 소비자들이 물어보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전에는 이제 질소 가스를 넣어서 동결건조된 거 할 때 작업하는 건데 지금 동결건조장 안에다 분쇄기를 넣어놓고 작업하니까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. 예. 요건 무시하시고 요 해머가 뭐냐 손잡이가 뭐냐고 물어보신데 요거는 요 안에 흡착된 거 떨어졌는 거 근데 큰 의미는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여과포 다 털어준 다음에 기계 끄고 스위치 내리고 완전히 멈춘 다음에 통을 떼내는데 패킹 위에 흡착이 많이 돼 있을 거라고요. 패킹 위에 둥진이 꽉 흡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정전기 현상으로 떨궈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통을 떼야 바닥에 떨어지는 손실이 좀 적겠죠. 예.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완전히 이제 보관 중일 때 청소하는 거는 아까 역순이에요. 문 열어서 채틀 때 다 소지하고 요 안에 흡착되어 있는 것들 다 소지하고 기본적으로 자석은 15,000과 두 개 있으니까 저걸 띌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컴프레셔로 쏴주면 돼요. 자력이 세가지고 여름 될 때 살 찝히면 찢어지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. 지금 설명드린 거 외로 빠진 거는 아까 리세트 요 리세트 버튼 눌러주는 거 근데 누르다가 이게 이렇게 삽입이 되면 안 돼요.